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서로의 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만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이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 헤로와 도로가 찾아왔습니다. 시흥시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서 필터 교체가 가능한 면 마스크를 제작하신다고 해요. 3월 배워서 남주자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요즘 구하기 어려워진 마스크를 함께 만들어보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토로야, 그럼 선생님 모셔볼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보라입니다. 선생님, 이 마스크를 만들게 된 취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현재 마스크 대란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다가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랑 차이점이 뭐예요? 이 마스크는 재질이나 필터는 일반 마스크와 동일하고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필터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이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또 환경보호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그러면 이 마스크에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되나요? 마스크 만들 때는요, 일단 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필터, 그리고 함께 필요한 게 옆에 귀에 거실 고무줄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선생님, 이제 재료가 준비됐으면 만드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만드는 순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간편한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시안을 보시면 이렇게 V자로 가위집이 나 있는데요. 요 가위집 큰 부분이 코 부분, 작은 부분이 턱 부분이 돼서 바느질을 했을 때 얼굴에 입체감이 살아있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가운데보다 양쪽 옆이 1cm 정도 큰데요. 요 부분은 나중에 필터를 넣었다 뺄다 할 수 있는 입구가 되기 위해서 1cm 정도 접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면 원단을 잘라주시고요. 먼저 코 부분은 코 부분끼리, 턱 부분은 턱 부분끼리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옆에 1cm를 접어서 바느질 마감을 해주시고요. 겉면과 겉면이 마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접으셔서 마스크의 윗부분, 아랫부분을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이 완성되면 천을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천을 뒤집으셨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우와. 그러면 고무줄이 있으시면 고무줄을 위아래로 달아주셔도 되고, 아까 마스크 만들고 남은 천이 있으시다면 그 천을 끈 모양으로 만드셔서 꿰매주셔도 되고, 운동화 끈 같은 걸로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종본 이런 마스크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으로 필터를 넣었다 뺐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마스크가 안 맞아요. 저희를 위해서 마스크 한 번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뒤에서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헤로와 토로를 위한 대형 마스크 원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자원봉사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실 건데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 봉사단 회장 윤기분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확실히 우리가 쓰니까 엄청 크다. 선생님, 집에 재봉틀이 없으면 어떡해요? 손으로 해도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서 괜찮을 것 같아요. 우와.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토로 먼저 써볼까? 토로야, 가리니까 훨씬 낫다 얘. 저 어때요? 예뻐. 선생님 저도 씌워주세요. 네, 테로도 씌워줄게요. 네. 우와, 면 재질이 좋아. 마음에 들어요? 네, 완전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이제 코로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내야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합해서 코로나 물리치자고요. 네, 화이팅! 트루야, 오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마스크 만들면서 생각한 건데 우리 시흥에는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맞아!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모이면 지금의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만나요. 시은 화이팅! 화이팅!